안녕하세요, 제돌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TC 캐드 마스터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복잡한 난이도로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난이도 상으로는 조금 어려운 편이기는 합니다. 근데 실제로 작업을 해보면은 그렇게 스케치를 많이 하지를 않아요.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는 3D 못다기를 배워야 되는 그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통해서 작업을 한 후 나머지 프레스풀과 여러가지 무브를 통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완성을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작업 같이 시작해보도록 할 건데 순서대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잘 준비 좀 해주세요. 시작하시죠. 자, 그러면은 작업을 시작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얘에 대한 작업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일단은 다음 장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이런 형태 ABC와 DEF에 대한 거리값을 구하는 건데요. 일단 먼저 요거를 이 사이에 있는 박스 형태로 그릴 겁니다. 박스 형태를 그린다는 뜻은 여기에 이렇게 박스로 그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박스로 그려가지고 그 다음에 3D 못다기를 통해서 이 부분을 못다기질을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총 이 네 군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작업은 요 원 작업을 해서 이렇게 돌출을 하고 이쪽 부분도 역시나 돌출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가운데가 조금 튀어나왔는데 이 튀어나온 부분을 작업을 좀 해줄 것이고요. 이쪽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쪽 부분에 대한 튀어나온 이 부분을 작업을 해줄 건데 여기뿐만 아니고 반대쪽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으로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일단 이 순서에 맞춰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렇게 사이즈를 원하는 건데 얘네들에 대한 폭은 정면도에 90이라고 나와 있고 얘네들에 대한 높이, 이 폭은 우측면도에 8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REC 기능을 써서 90,80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으로 좀 빼줄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D 못다기인데 걔는 딱히 뭐 스케치를 준비할 건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원기둥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지름 30짜리 똑같이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에다가 라인을 하나 그려서 여기도 라인을 그려서 네 번째 작업인 볼록 튀어나오는 걸 쓸 건데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행동은 전에 배웠던 프레스풀이라는 기능을 활용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작업은 평면도에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준비할 건데 이거를 빈 공간에다가 할 거예요. 그래서 30,80으로 옆에 빈 공간에다가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도 30,80으로 만들어주면 정말 믿지 못하겠지만 요렇게 스케치가 준비가 됐다면요 완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3차원으로 들어가서 등각보기 상태로 해주시고요. 뷰는 여기서 컬러풀하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REC를 통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굳이 공면화 작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EXT 엔터해서 이 선을 선택하고 엔터를 하고 얘를 위로 뽑는 게 아니고 아래로 뽑을 겁니다. 몇 미리를 뽑을 거냐면 여기서 여기까지에 대한 높이거든요. 즉 마이너스 40mm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 마이너스 40으로 내려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못다기, 3D 못다기를 할 건데 우리가 어디에 해야 되냐면 밑에서 바라봤을 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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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네 개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CHA 엔터를 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모서리나 여기나 여기나 여기 아무 때나 한 군데를 찍어줍니다. 저는 여기를 찍을게요. 클릭. 그랬더니 무언가가 이렇게 파랗게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려는 곳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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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잖아요. 그런데 이 연두색으로 표시된 놈을 이렇게 다음으로 넘겨야 돼요. 즉 next의 앞자인 n enter. 자 n enter를 하면 넘어가게 되고 이게 맞으면 바로 그냥 엔터를 치는 겁니다. 아무것도 쓰지 말고 엔터. 그러면 얘가 이제 첫 번째 거리값을 물어보고 두 번째 거리값을 순차적으로 물어볼 텐데 여기 높이가 20mm죠? 그럼 여기가 45도잖아요? 결국 여기도 2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 엔터 다시 20 엔터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부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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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엔터를 치면 한 번에 못다기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로 가기 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CHA 엔터 클릭 다음 면으로 next n 엔터 맞으면 그냥 엔터 첫 번째 거리 20 엔터 두 번째 거리 20 엔터 해당되는 모서리 4개를 선택하고 엔터. 자 이번에는 E1과 E1을 돌출을 할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높이는 60mm라고 나와있는데 위로 20 아래로 40을 내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T 엔터를 해서 얘랑 얘를 마이너스 60으로 한 번에 내려버리세요. 그 다음에 무브를 통해서 얘랑 얘를 위로 직교를 킨 상태로 위로 20mm 올리면 자리를 잡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합집합을 써가지고 합집합 써가지고 전부 다 선택 후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표시가 날 텐데 이미 우리는 여기다가 선을 두 가닥을 그려놨기 때문에 요거를 프레스풀로 위로 10mm를 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두께이거든요. 그러면 프레스풀 기능을 써서 이 부분을 10mm 올리고 그 다음에 얘는 요 두께만큼 올릴 건데 20에다가 여기하고 30이죠? 그리고 20이고 20이죠? 결국 여기는 10mm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EXT를 써서 얘를 10mm 돌출하고 Move를 통해서 얘를 선택 후 엔터 기준을 꼭 여기 삼각형을 잡아서 이쪽 삼각형으로 넣을 겁니다. 미드 포인트죠. 여기 잡아서 여기다가 톡 넣어주시고 꼭 필수로 마지막 합집합을 써줘서 전부 다 합쳐주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장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뷰를 흑백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꾸시고 이제 대략적으로 3P를 써서 A, B, 그리고 C 부분을 클릭하시고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리스트로 확인을 해주시면 108.3964 나오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돌려서 3P D E F를 클릭하고 리스트로 확인하면 159.6054 나오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되었는데 스케치는 그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그 스케치를 모두 사용하니까 저절로 모델링이 나오게 되죠. 이런 것처럼 수상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먼저 기능을 알고 그거를 순서대로 작업을 머릿속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거에 걸맞게끔 스케치를 준비해서 사용만 하면 되는 문제였죠. 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우측 하단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